첫 번째로 안성우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오래 했어요. 10년 됐어요. 제가 그 계보다 보니까 2012년 1월 27일 가입됐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측에다 한명 가입한 날짜가 2012년 2월 7일이었어요. 그 재밌대도 한 명이 가입됐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집에 갔으니까. 저는 어떻게 애팀을 만났냐면요. 2011년 10월 달쯤에 저희 와이프가 찬영이 아빠, 찬영이는 제 막내입니다. 늦둥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당신 보고 한방 화장품하고 한방 건강식품을 좀 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딱 들어보니까 다단계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고 이전 먹었어요. 또한 달이 지나서 또 연락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한방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을 취급하는데 당신이 하면 참 잘하겠대요. 그리고 또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 지났죠. 그러면 2011년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12년 1월 달 전화가 또 왔어요.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지금 나를 만나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을. 세 번째 직업이었어요. 첫 번째 직업은 1900 제가 제대를 하고 92년도에 처음 직업이 공무원이었어요. 열심히 근무하다가 부자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장사를 했어요. 옷가게를. 그때가 2000년도였어요. 1999년 11월 달에 오픈했어요. 강릉의 중앙시장에 인디안 맞은편에다 했어요. 조만한 가게인데 7평짜리인데 월세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평에 한 11만 원 정도 넘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암 메일을 만났어요. 그때도 네 번이나 거절했죠. 네 번이나. 왜? 저는 그때까지 제 안에 뭐가 있어요? 개가 두 마리 있어요. 개가 두 마리예요. 무슨 개인지 아십니까? 편견, 선입견. 해봤잖아. 저는 96년도에 처음 다단계 됐어요. 여러분들 96년도 뭐 했습니까? 1996년도에. 그두 번째 또 만난 게 똑같은 암회였어요. 근데 똑같은 암회인데 첫 번째 했던 96년도에 암회랑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암회인데.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토 판매사 된 거였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그랬는데 2002년도에 뭐가 왔죠? 대한민국에? IMF. 또. 이번엔 저 경제만 폭풍 생각하시구나. 루사. 스포츠잖아요. 월드컵. 월드컵? 그죠? 강릉에 뭐가 왔죠? 이마트 왔잖아요. 강릉에는. 그리고 강릉에 또 뭐가 왔죠? 루사가 왔어요. 루사가. 엄청나게 많이 네, 있었죠. 폭풍 루사.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그러니까 제이 암에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제가 그때 13주로 관리했는데 딱 3주로 남았다 3주로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매니아예요.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제가 그 보험을 가입을 하고 들어보니까 뭐 해보니까요? 들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개두 마리가 편견 선입견이 딱 한마디에 그냥 깨지는 거였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알아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봤죠. 이런 미팅에. 그때는 이제 이런 오프라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 진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거 안 들으시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개가 두 마리 있는 거예요. 편견, 선입견. 이 개를 깨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걸 해야겠다. 안 하면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후회하겠다.
처음에는요, 노트북 켜고 들어오더라고요. 기존 화장품보다 유해 성분을 500배 넣어가지고 100배나 좀 나타났습니다 하고 뉴스에 나온 거였어요. 그 얘기 뭐 지나갔죠. 뭐 모르겠는데 그분이 김정경 사장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마케팅을 설명하는데 다 잊어먹고 딱두 줄이 돼요. 갈비 없지. 유지비 없지. 월먹음 없지. 매출의 상한선 있지. 수단의 상한선 있지. 전 세계 한 줄인데 무한방에 무한누적이래요.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바로 결심했죠. 여러분 결의결단은요. 3초도 안 걸려요. 딱 들어보고 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아두 줄인데 무한단계 돼. 무한누적이 돼. 100% 올라온대.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제품이 워낙 좋고 싸대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요. 절대로 다른 제품 못 쓴대요. 근데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요. 절대로 안 씁니다. 왜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이 발이 달라니까 제품이 발이 달라야 돼, 제품이요. 마케팅은요 다 꽝이에요, 꽝이요. 마케팅이 백날 좋은 뭐예요? 제품을 안 쓰는데 매출이 안 늘어나는데 매출이 늘어나야 돼, 매출이. 그래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죠. 지금 오늘 하품마트 가서 오리고기 뭐 우리 사모님이 오리고기 해준대 가지고 사왔어요. 부추하고 사왔어요. 그건 뭘 물어봐요? 회원이세요? 물어봐요. 그쪽에서요. 그럼 이제 번호를 대는 거예요. 그 포인트 몇 풀어줘요? 0.1%. 그 포인트 받으려고 길을 쓴다니까요. 근데 우리 몇 풀어줘요? 30%에서 50% 주잖아요. 아자물은 7% 주고. 제품도 내 쇼핑몰은 500개. 아자물은 8만 개. 엄청난 슈퍼를 갖고 있는 거죠. 핫도그마트 가도 8만 개안 되거든요. 여러분 장사하시잖아요, 그죠? 자, 제품 몇개 되겠습니까? 8만 개 됩니까, 제품 수가? 안 되거든요. 그걸 내가 써보고 자랑 안 나니까. 쓸 때까지. 미팅이 올 때까지. 이 사업을 할 때까지.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포기만 하면 다 성공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에 본인이 지친다는 얘기죠. 지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정확히 마케팅 얘기를 하고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안 지칩니다. 재밌잖아요.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누구죠? 공작 이런 말 했어요. 공작아요. 무슨 말 했죠?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나는 애터미를 아느냐, 애터미를 좋아하느냐, 애터미를 즐기느냐.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 힘들어. 아, 돈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본인이. 그래, 내 사업이 점점점 처지는 거죠. 야, 이게 처음에 돈이 안 되는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 사업은 정체되는 거예요. 악이 될 수밖에 없어. 아, 반드시 돼. 유통 몇 개나?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 온다.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 즐기세요. 써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건들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냥 시간 내면 얘기하고, 심심하면 이러지 마시고, 내가 결의 결단을 하신다면은 줄여야 돼, 시간을요. 압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최종 목표는 오토 판매사잖아요, 그죠? 그게 3년이 돼, 3년이요, 평균이. 사건을 줄이는 거, 사건을요. 3년간. 5년, 10년 전안 됐다. 이분은 사건을 못 줄이는 거예요. 사건을 줄여가지고, 그 사건을 줄여서 집중 몰입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분, 지금 두분 계시는 게 계세요. 이런 분들, 그죠? 이 방에. 근데 가서 같이 보는 거죠. 내가 보내가지고 탁 들어오면 좋아요. 승급식이 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본인의 이게 꿈을 축하합니다.
자, A 샘플 3 있습니다. 제 옆에 신승희 사장님이 오, 우와. 계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신승희 사장님, 잠깐 1분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2월, 4월 16일. 4월달 벌써 왔어요?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4월 16일부터 시행하는 판매사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열정을 갖고 한다면은 신승희 사장님은 4월달에 세미 판매사 꼭 도전합니다. 네, 꼭 네. 도전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려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승급식 때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이 각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 계보도 들어가 보시고, 수당을 어떻게 받은지 확인 좀 해주셔갖고요. 그래도 최소한 한 세네 명은 이렇게 스피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참, 스폰서 사장님이신데요. 냉장고가 없어도 반찬도 안 상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후원도 참 잘해 주셔요. 안상의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모시고 시스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열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PPO 안상혜입니다. 냉장고 필요해요. 생선 같은 거 그냥 내버려두니까 썩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 효능이 없어졌구나.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근무했습니다. 한 가지 직업만 했어요. 한 3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안성호 사장님이 회원가입하라고. 뭔지도 모르고 회원가입했습니다. 회원가입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한 달쯤 지났는데 왜 왔지? 애터미인지 몰랐지. 회원가입해줬으면 대체 왜 왔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어. 두달 됐는데 또 오고 그렇게 9개월을 왔어. 한 달에 한 번씩 강릉에서 동해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거 좀 알아봐야겠구나 그러면서 애터미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학습을 하고 아까 뭐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회원가입. 저도 그러고 보니까 10년 됐네요. 정신을 못 차렸을 뿐이지. 회원 가입만 해줬을 뿐이지. 근데 그 뿐이고가 회원만 가입해줬을 뿐이고 그 뿐이고가 나한테 이렇게 큰 도움도 되고 아주아주 아주 행운으로 다가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회원가입 해주는 게 나한테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해줬을 뿐이고가 아니고 저는 그 해줬을 뿐이고가 이렇게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이제는 애터미를 전업으로 한 지가 벌써 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전업을 했을까? 제가 귀가 열려서 이제 전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표를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나 다 태어나서 무덤까지 가는 인생 라이프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무덤까지. 보통 태어나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25년, 30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공부한 것으로 직장도 다니고, 자영업도 하고, 전문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60세가 되면은 이제 일을 마치고, 내가 일한 그것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60세가 된 후에 보니까 1% 정도가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4% 정도는 경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10% 정도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15%는 하늘나라에 갔고, 70%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경제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6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박한길 회장님 엄마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100세 찍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본인도 아마 100세까지 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는 정말 병원 의료가 너무너무 이제 발달되어 있고 해서 정말 어지간하면 다 살려주고 살아나게 되죠. 옛날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여기 골반 여기를 다치면은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병원에서 이렇게 살려주고 해서 그냥 끄떡없이 몇 주 있다 보면 끄떡없이 또 교회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오래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이런 시대에 살면서 4차 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AI 시대가 다가오는데, AI 시대 때문에 우리들이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어졌거든요. 식당에 가도 로봇이 가서 밥이 아니고 반찬 날라주고, 저기 커피점에 가도 로봇이 커피 내려주고, 거의 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2090년이 앞으로 돌아올 건데, 그때는 사회 계급도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주 조금 0.001%는 플랫폼 소유자들이 점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0.002%는 뭐 플랫폼 스타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예체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 99.997은 프레카리아트, 불안정한 노동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2090년도 채 못 갈 것 같아요. 더 빨리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체능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부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만큼의 그 부라고 그래야 되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현주엽 그분이 이제 전 농구죠. 농구 선수였었는데 청담동에 햄버거 집을 했는데 거기서 237억을 날렸대. 도대체 그 숫자 237억, 237만 원도 없는데 그렇게 날렸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이 부가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갇혀놨단 말이지, 플랫폼이. 그리고 최민정 선수인가요? 이번에 피겨 얼마 받았어요? 상금을 3억 9천인가 3억 6천을 받았어요. 한 번에 올해 베이징 가서.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결국은 플랫폼이 있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3억 6천을 어떻게 법니까? 한 달에 200, 300 벌어갖고 이 3억이라는 것을 벌 수가 있습니까? 벌 수 없죠.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유,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옷을 입어봐야지만 사. 그렇게 우리 생각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손바닥에 붙이고, 요즘에 핸드폰을 너무 봐가지고요, 길 가면서도 너무 봐가지고 어지간한 신호등 거기 바닥에 불이 들어와요. 빨간 불이 들어오고 바닥에 초록 불이 들어와. 신호등인지 뭔지, 가다 넘어지는 사람,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람, 차에 부딪히는 사람, 이게 완전히요 아주 내 몸이야, 내 몸.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휴대폰을 보고 다니면 뭐 벌금을 낸다 뭐 이런 나라도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융도 하고요, 여기서 유통도 하고요. 정말 애터미는 요거 하나로 사업을 하는 데예요. 제품 주문하죠.
회원 가입하지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옛날에 뭐 노트북 들고 다니고 뭐, 뭐 많이 들고 갔는데 요즘에 이거 하나 딱 갖고 가잖아요. 여기서 회원번호 뭐, 몇 번이시죠? 얼마 수당 받으시죠? 그 다음에 제품 주문하면 여기 다 있죠?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 돈도 이걸로 붙이고 돈도 이걸로 받고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를 아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되고 나도 배워야 돼.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서울에 농협 요즘 우리가 농협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농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사람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농협을 없애지 말아라 없애지 말아라 데모를 하는데 데모를 해도 그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없앨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시디기 앞에 직원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 대책을 뭐로 세웠냐면 그 시디기에 나오는 글자를 크게 보이게 했어. 노인들도 알아볼 수 있게 뭐 현금 누르 뭐 찾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그래서 여자 직원이 거기 한 명 서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을 거기다 안내해 주더라고. 다음에 이렇게 찾으세요. 뭐 그다음에 비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이 사회의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사회의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알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빨간 거를 보면은 직장과 자영업이에요. 다른 사람, 거의 우리가 직장 다니고 자영업을 하죠.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아, 뭐를 할까? 뭐를 차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3번과 4번은 하기가 너무 어렵죠. 투자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죠. 시스템을 만들어도 어마어마하게 한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고 투자해서 살 수도 없어. 그러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번에 속한 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럼 3번에서 무엇을 하냐. 시스템 사업을 하는 거죠.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곳을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부가 여기에 0.00 여기에 시스템에 시스템 소득이 그 브레카리아트를 지치고 거기 플랫폼에 아주 작은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게 이 시스템 사업인데 우리 애터미가 바로 이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에 들어왔으니 그럼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 인쇄와 같은 소득이 들어오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이 없어서 못하고 할 줄 몰라서 못하죠. 70세, 80세에 대해서 받아주는 데는 애터미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우리를 받아줍니까?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나이도 따지지 않고 미모도 따지지 않고 학력도 따지지 않고 그런 곳이 바로 애터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남의 일처럼 여길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한번 알아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온라인 쇼핑몰하고 대형마트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2015년부터 18년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파란 것은 대형마트고 주황색은 온라인 쇼핑몰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진짜 심각하게 차이가 난 것은 2019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2020년, 2021년은 어마어마하게 더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가게보다 안 보이는 가게를 더 선호하고 더 열심히 다니는 거죠. 안 보이는 가게를. 그럼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전보다 덜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 가게에서 파는 것을 온라인 쇼핑에서도 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지어는 어떤 가게에 가서 그 자리 거기에서 보고 쇼핑몰에 가서 사는 거야. 저도 전에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도 않아요. 전에는 가서 저기 시내에 가서 옷을 보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샀거든요. 지금 그러지도 않아요.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쇼핑몰이 싸고 어떤 쇼핑몰이 예쁘고 한지 다 파악해서 저는 벌써 쇼핑 이런 데안 나간 게한 15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고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같이 해 보시려고 알아보시려고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애터미야? 왜 애터미일까요?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저는 정말 애터미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정말 이런 말도 다 있나? 보면 휴대폰으로 예를 들면 이 휴대폰이 제일로 좋은데 애터미는 제일로 싸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 가서 사야지 되지 않겠어요? 제품이 정말 좋고 정말 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올래야 안올 수가 없고 안 살래야 안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애터미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품도 보면은 에솔루트가 19년에 나왔는데 9초에 한 세트 팔린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마 9초에 한 세트도 더 팔릴 것 같아요. 아까 그 5분 사이에 앱솔루트가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우리도 여기 토탈 한 20박스는 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애터미 앱솔루트가 많이 팔리고 또 2021년에는 3억 수출타, CCM 연속 인증, 세종대왕상. 난 세종대왕상은 한글 잘하고 뭐 한글에 관해서만 받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상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상이더라고요. 아무튼 뭐 세종대왕님이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세종대왕상을 뭐 누구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3만 개가 나왔는데, 거기서 딱한 곳에만 주는 그 상을 우리 앱솔루트가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무지무지 좋다는 거죠. 그런 곳, 그러니까는 그야말 맞다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거예요. 처음에 앱솔루트가 나왔을 때한 300만 원 정도 간다 그랬어요. 300만 원 가도 사실은 얘가 그 광고하고 하면 더 비싸질 거예요. 한 400, 500 받을 거예요. 광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에서는 20만 원 정도, 19만 8천 원에 팔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뭐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아이고 뭐 써봐야 알지 뭐 나한테 맞아야지 쓰지 뭐 여러분 나한테 맞는 거는 맞추면 되고요. 정말 앱솔루트를 안 쓰는 사람은 정말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진짜 가르쳐서 타일러서 쓰게끔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은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사선 융합 기술. 전 세계에서 우리 애터미 화장품에만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술.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알려서 같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입니다. 그다음에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고 월마감이 없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계가 없는 게 너무 매력 있어요. 가계가 없어요. 가계가 애터미는 여러분들 국수집을 해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줘야 되고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해도 얼마에 월세를 줘야 내 가계가 아닌 이상 또 거기에 피아노도 사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아, 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피아노 가르칠 일을 할줄 알았어요. 내가 해놓고 내가 나이가 들면 선생님을 채용해서 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이 가계가 없어도 된다는 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야, 김정경 사장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가계가 없는 가계라? 근데 돈이 된다? 이거 정말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나는 가계가 없는 가계는 처음 봤어. 근데 가계가 알고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거 하나로 되는 가계, 애터미.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가계가 좋고, 뭐, 가계가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러분 돈이 안 되면 할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 우리 돈 벌려고도 왔어요. 돈 때문에 왔습니다. 내 하루에 1억, 한 달에 1억씩만 들어오고 한 2억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밤에 뭐 8시에 뭐 지금 자야 되는데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뭘 알아봐. 우리 2억씩 3억씩 들어오면 아마 안 알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는 먹고 당당하고 떳떳한 부모로서 정말 신세지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를 우리가 해놔야 되는데, 아, 해놓은 것이 없는데 애터미를 알아보고 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그 무한누적, 무한 단계가 있는데, 무한누적은 뭐냐면 나한테 있는 포인트는 하루 있어. 달이 지나고 월이 지나고 뭐 해가 바뀌어도 나한테 있는 포인트는 그대로 있고 1년에 한 번만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한 단계라는 것은 끝도 없이 어느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너무너무 괜찮은 보상 플랜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원마케팅인데, 글로벌 원마케팅은 어느 나라에, 지금 진출한 나라가 23개 나라인가요? 그 정도인데, 앞으로 나갈 나라는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애터미를 쓰는 그런 나의 회원이 있다면, 거기는 포인트도 다 올라오고, 내가 어쩌다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게 돼도 또 올라오는 그런 포인트라고, 포인트인 거죠. 얼마 전에 저희 회원이 12월에, 이 코로나 시대 12월에 미국에 취직을 해서 가신 분이 계세요. 유희숙 사장님 파트너인데, 가실 때 그때 바로 이 미스트가 나온 거예요. 오일 미스트가. 그래서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더니 이분이 갖고 가서 그걸 흔들어서 이제 뿌렸겠죠. 너무 좋은 거야. 카톡이 왔대요. 아, 왜 미국에는 오일 미스트가 안 들어오냐고. 그거 사고 싶다고. 미국에서 사도 저희한테 포인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 매력 있는 애터미예요. 그래서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제품이 점점 늘어나요. 정말 진짜 뭐라 그래야 되니까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500가지 정도면요, 거의 너무 많은 그 개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자몰도 8만 개로 바뀌었대요. 8만 개. 그러니까 정말 아자몰하고 애터미에만 정말 시장 한 번도 안 가도 돼.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가게.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내 가게라 내가 쓰고 나한테 포인트 오는데, 내 회원들이 수도 없이 많으면 수도 없이 많은 회원들이 쓰는 모든 포인트를 다 주는 그러한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인 거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애터미를 알고 깨닫고 제일 중요한 게 성공을 해야 말이죠. 성공을 해야지 되는데, 성공을 하려면은 머리하고 마음하고 몸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머리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놀고 몸 따로 놀면 되나요? 그렇게 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 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머리 공부. 그러면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몇 명을 만날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이 시간이 사실은 옛날에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시간이 돈이고 정말 시간이 금인 거 맞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시간 투자를 했나? 그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죠. 애터미에서도.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신 분하고, 아침 8시에서 밤 10시까지 하신 분하고, 하루에 5분이나 10분 하신 분하고, 하루에 3시간 하신 분하고, 다 달라요. 성공 빠르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내 꿈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다 시간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뭘 하는 거야? 모든 것이 다내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문을 몇 시에 열 것인가? 다내 머릿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1순위를 정하는 거죠. 나한테 1순위는 가게야. 그럼 가게를 하시고,
나머지 그럼 애터미를 얼만큼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을 할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한 대로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마음은 하고 싶어. 나는 정말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이는 것은요, 결단을 못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아직 애터미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반복하는 거죠. 계속 간 데 또 가고 한 데 또 하고 계속 케어를 하고 계속 후원을 해서 그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하면서 이 무한하면 이 반복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애터미를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고 일을 진행하시기 아주 결단을 하면서 하시니까 이제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소비자, 사업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생각에 정말 애터미가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믿어. 믿음인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소비자는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소비자, 한 소비자는 제품만 쓰는 소비자가 있고 한 소비자는 제품을 쓰는데 돈이 되는 그러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면서도 돈이 되는 그러한 소비자, 그러한 사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그 계속 쓰고 알리고 쓰고 알리고 그게 다예요. 그게 쓰고 알리고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예요. 그 세 가지가 된다면은 애터미에서는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터미에서는 아주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토판매사. 오토판매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회장님도 오토판매사, 오토판매사 하고 이 세미나 할 때마다 오토판매사를 한 번도 안 한 세미나가 없어요. 성공대학이. 그럼 오토판매사는 뭐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세일즈마스터가. 세일즈마스터가 자동으로 되려면 내 밑에 나처럼 제품을 쓰는 오토 소비자가 있어야 돼. 나처럼 제품을 쓰는 오토 소비자. 오토 소비자는 등록도 할 수 있고 제품도 꼭 써야 되고 주문 결제 할 수 있어야 되고 소개하고 전달하는 게 오토 소비자예요. 그런 분을 내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에 5명에서 10명을 찾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로 볼 때는 한 1일에서 15일까지 우측이 250, 좌측이 250. 그러면 내 힘으로 이제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50만 원,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1일에서 15일에 100만 원 좀 안 됐다가 되었다가 넘쳤다가 그리고 하반기도 똑같이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월 200이 되는 거죠. 월 200의 가치란 어마어마한 거예요. 20억 정도를 예금을 해놓은 거야. 저금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오토 판매사고 세일즈 마스터고 또 회사에서 이거 가기가 너무 멀다 해서 그 중간에 아까 신승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6일부터는 좌측 그룹에 1일에서 15일에 150, 우측 그룹에 150, 소실적이 그렇게 되면은 내 힘으로 그렇게 하면 회사 내 힘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20만 원을 보너스로. 그럼 1일에서 15일까지 50만 원 되죠. 또 마찬가지로 하반기도 16일에서 말일까지 내 힘으로 30만, 보너스를 20만.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되게 해놓으면은 애터미 그만두고 싶어도 안 그만둘 거려.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까지 해놓은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아마 우리는 그만 못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노력함은 조금 천천히 되시는 분도 있고 더 빨리 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고 이 시간을 압축시키냐에 따라서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아우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천천히 해? 지금 10년 됐어. 딴 사람들은 다 임페리얼이 지금 9명이나 나오고 다음 달에 또 1명 나와서 10명 나오잖아요. 왜 천천히 해? 이분들도 보면 저보다 늦게 회원 가입한지는 모르지만은 회원번호와 관계없이 지난번에 하신 분도 아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벌써 임페리얼 가시잖아요. 천천히 해. 아유 회원 빨리 거기 좀 알아보고 빨리빨리 하자. 그러면 천천히 하지 뭐. 여러분 지난번에 회장님이 석세스 세미나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년 후 되면요. 애터미가 완전 대기업보다 인기 더 짱인 거예요. 대기업보다 진짜 인기 짱이야. 옛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애터미 그럼 애터미가 뭐야?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애터미 그래 좋더라. 이제 10년 됐어요. 야, 애터미에서도 돈도 많이 버는 사람 있고 애터미 이것이 혁신이다 본 분들은 야, 정말 애터미 야, 진짜 몰라봤어. 애터미가 그렇게 대단하냐? 앞으로 10년 있으면요. 애터미 대대 대기업보다도 완전 애터미에서 진짜 로얄 머스터 뭐 스타 마스터 정도만 돼도 정말 인기 짱. 아우 왜 우리 엄마는 애터미 안 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애터미 해 있는 게 소원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10년, 20년 앞서가신 분들이니 시간 압축하고 포기하지 말고 해서 정말 함께 애터미에서 꼭 같이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I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Q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은 스펙이나 환경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 열정과 끈기만 있으면 다 성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해서 그릿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과 끈기로 정말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배추 셀 때도 포기라고 하지 마요. 포기는 하지 마. 배추 셀 때도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세요. 포기란 말 절대 쓰면 안 돼.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 같이 끝까지 같이 남아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시스템 강의에 대해서 안상의 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 전직이 피아노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를 초등학교 1학년한테 설명하듯이 차분히 귀에 쏙쏙 잘 들어서 애터미는 나이도 안 따지고 미모도 안 따지고 다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10년 후에는 아이고 내가 너무 잘했다.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말을 꼭 하실 겁니다. 다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꼭 성공하실 거고요.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는 21명이 들어왔는데 오늘 24명이 들어왔거든요. 3명 더 들어왔죠? 네, 오늘 안상의 스폰서님 강의 들으니까요. 정말 우리 10년 후에 다 같이 임페리얼 꼭 가실 겁니다. 우리 강의를 너무 잘해주신 우리 안상의 다이아몬드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 강의 들으시고 필 받았다. 자진으로 스피치 먼저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PPO 윤성민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고요. 액터미를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세미나에 초대를 받으면서 회사 동료로부터 액터미를 비전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그 안성호 팀장님의 환영사, 그 다음에 안상혜 팀장님의 시스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이제 몸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 한 가지라도 이제 뭔가 부족하면 내 사업의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다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애터미를 진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대리운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이 대리운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낮에는 보험 영업을 하더라고요. 보험 영업을 하고 밤늦게는 대리 알바를 해요. 또 제가 아시는 또 보험 하시는 분도 보험을 하면서 가끔씩 그 배달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걸 뭐 용돈벌이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애터미나 좀 열심히 하시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산다는 거죠. 네. 조현아 셀즈 마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1억우 임페리얼 라인인데요. 이분은 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 애터미를 부업으로 해서 셀즈 마스터까지 가신 분인데 키르기스탄을 중심으로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밤에 2시간을 잤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자고 그렇게 애터미를 했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김은혜 로얄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분도 자기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뭐 새벽에 찜질방 뭐 그런 데 막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목표도 저도 뭐 그런 시간 목표가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사람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대요. 대담한 사람, 친절한 사람, 진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각각 대처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 조금씩 틀린데 이 네 가지 상황에 다 맞게끔 자신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써 있었고 진짜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성민 사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스피치. 또 한 분요. 김은주 사장님 나와주세요. 음소거 하고요. 아, 잘 못하는데 제가 말 주변머리도 없고 해서 뭐 이름 소개하고요. 안녕하세요. 행복센터 김은주입니다. 네. 뭐 사실은 제가 뭐 드릴 말씀도 없고 뭐 아직까지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앞으로 그냥 더 열심히 이제 참가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아까 윤성민 사장님은 전업으로 하시고 저는 아직 부업인데요. 부업이라도 세일즈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일즈 마스터고요. 오토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제가 요즘 애터미를 하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 가게 가기 전에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오늘 어떤 사람이 올 것 같다 하면 그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느낌상으로 내가 계속 사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애터미를 만나면서 애터미에서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녁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날의 일과 그다음에 요즘 RCC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다 내일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 즐겁게 또 이렇게 애터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시라고 안성호 사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저는 100분 이용하고 있는 거고 또 오늘 시스템 강의를 해주신 안상의 사장님이 항상 저희한테 이제는 이런 상담을 하면 상담에 더 충실히 응해주시고 또, 될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또그 되는 스폰서를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도 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모관한 인생을 살고 있었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많이 참고 겸손해하고 이런 것을 배워나가는 애터미가 저는 참 좋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제2의 전환점에 서서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애터미를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저를 회원가입해 주신 안상의 사장님께 거하게 내가 또살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또그 다음에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는 게 아까워서요. 연세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열정이 많으셔요. 저 심옥섭 사장님 한번 스피치 한번더 시키겠습니다. 네, 심옥섭 사장님 나와주세요. 저기 뭐냐, 안상의 사장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장님이 발자국을 따라가며 시스템에 딱 붙어서 되도록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생필품을 나에게 팔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 팔고 제품 쓰게 하고 동영상 보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복적인 애터미 제품을 알려야 된다고 하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네 분이 스피치 해주셨는데요.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네분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2일 11시 ABR 본사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1시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